미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 경호에 로봇 개가 투입됐습니다. 비밀 경호국에 소속돼 경호를 맡고 있다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로봇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네 발 달린 로봇이 넓은 리조트 부지를 순찰하다가 낯선 이를 경계하듯 멈춰서 쳐다봅니다. 몸통에는 센서로 보이는 기계가 장착돼 있고 다리에는 쓰다듬지 마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선 승리 이후 경호가 강화된 트럼프 당선인의 말어라고 자택 앞에서 로봇개가 포착됐습니다. 비밀경호국은 로봇개가 대통령 보호를 담당하는 비밀경호국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will be an increased use of technology, not only to assist in communications, but also situational awareness when we're doing our protective mission. 스팟이란 이름의 로봇개는 현대차 그룹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했습니다. 주로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해 자료 수집과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한 현장에도 투입됩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2022년 CES 발표회 때 스팟과 함께 무대에 올라 휴대전화처럼 사람들이 매일 스팟을 데리고 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가 두 차례의 암살 위기를 겪은 만큼 경호 강화의 일환으로 스팟을 투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